믿으십니까? 저 아름다운 세상, 저 아름다운 세상, 놀라운 일들 속에서도 나 주님만 생각해요. 나에게 불을 준 나 한순간도 못 사네.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하나님,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없인 정말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것 주님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고, 하나님 오늘의 시간 주님께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안에도 우리가 그 주님만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시간 우리가 고백한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된 줄 믿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삶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한번 노리시겠습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없이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도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당신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할렐루야. 주와 함께
주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자유함이 이곳 가운데 있는 걸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눈먼 자 보게 할렐루야 네. 눈먼 자 보게 해 갇힌 자 노래해 갇힌 자 노래해 네.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걷히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아멘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나는 자유해 여러분들 나는 자유해 다시 한번 나는 춤추네 나는 춤추네 주님만이의 살림 주님만이의 살림 오케이 자유해 자유해 이번에 더 힘차게 다음게 하나 나는 자유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칩니다 내 영혼 외쳐 자유해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눈먼 자 보게 해 눈먼 자 보게 해 갇힌 자가 노래할 것입니다 갇힌 자 노래 죽은 자가 일어날 거고요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마음이 찬양해 모든 마음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어둠이 주시는 주님 앞에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함께 나는 자유해 믿음으로 나는 춤추네 나는 춤추네 주님만이의 살림 주님만이의 살림 자유해 자유해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정말 자유하게 하나 둘 자유해지길 원하십니까? 자유함은 그냥 생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몸 안에 우리에 있는 마음들의 의지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자유의 영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몸 안에 우리 묶고 있는 것들 좀 이렇게 풀어보시면서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 자유함으로 우리 마음껏 뛰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하시겠죠? 우리 한번 해봅니다. 나는 자유해. 다 함께. 나는 자유해. 나는 춤추네. 나는 춤추네. 춤춘다고 그랬어요? 나는 주위에 살리. 주님 주위에 살리. 자유해. 자유해. 자,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둘.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주님이 당신을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 앞뒤 분에게도 주님이 당신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자유케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자유케 돼가지고 정말 자유하게 했습니다. 예, 저런 일도 있네요. 자, 뭐 저희가 기타가 없으면 찬양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 예, 자 시선 우리 저를 보시고, 예, 저쪽 보지 마시고 민망하잖아요. 예, 이런 곡이었습니다. 오늘 하려는 곡은. 뭔지 아세요?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다 못한 함께 둘 셋 주 앞서 가면 길을 만드십니다 주의 애락 칭찬양해
주님만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들으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며 그 이름을 선포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2024년 새로 시작하는 이 시간 하나님 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굳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결단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순결한 주님의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헌신된 청년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치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오늘도 저희를 통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삶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주님께 나와서 모든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희가 언제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너무 바쁘게 돌아갑니다. 그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편안함과 풍요로움, 멋지고 아름다운 겉모습, 주변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삼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는 각자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전하는 저희의 삶이 되어야 하지만 저희가 연약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받은 축복들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심을 깨닫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젊은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꿈의 교회 젊은이 교회를 이렇게 부흥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젊은이 교회 가운데 더 많은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우리 젊은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셀 리더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셀원들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이 외롭고 지칠 때 주님께 나오게 하시고 주님께서 새 힘 주시어서 맡겨진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 팀장들이 사역에 임하는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각자의 방법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팀장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세워진 대표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께 언제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전도사님, 간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지는 가운데 든든한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이 성령 안에서 행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거룩하고 성결한 이 공동체를 낮은 마음으로 섬기는 목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의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역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언제나 말씀이 중심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저희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이 각자의 역할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에 함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되길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우리 많이 방금 전에도 나온 그 영상에도 나온 구절이에요. 제가 읽으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두드리시오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하라 라고 하는 거 하나랑 찾으라 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어요. 구하는 것은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아유 누구야. 아우 똑똑해. 성령. 찾으라. 무엇을 찾으라고 말씀드렸죠? 네.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을. 하나님이 당연히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찾아 나가야 한다로 말씀드렸습니다. 2014년에 여러분 성령을 간구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2014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젊은이 교회 이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두드리시오입니다. 더 줄이면 2시 청년부가 되고요. 영어로는 2PM. 젊은이 교회 표현은 뭐 2PM 마음에 안 들어? 팬클럽 없어? 네. 표어는 두드리면 열릴 것이오가 우리 교회 우리 젊은이 교회의 표어가 되겠고 주제가는 우린 쉬지 않으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끝나면서 마지막에 파송의 찬송으로 우린 쉬지 않으리 함께 찬송하죠. 아 그래요. 그래 나도 사랑해. 오늘은 두드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래요. 사람이 어떤 문을 두드릴 때는 항상 무엇인가를 기대하죠. 여러분이 문을 두드릴 때 무엇인가를 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놀이공원에 가면은요, 놀이공원에 가면 놀이공원 안에 이렇게 그 귀신의 집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문을 들어갈 때 무엇을 상상하고 생각하죠? 들어가면은 아 들어가면 무섭겠구나 라고 하는 걸 상상하죠. 아우 저기 들어가면 재밌겠구나 이런 걸 상상합니다. 또 어떤 편안한 집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가정에 이제 저녁 때 가정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시죠? 따뜻한 밥과 따뜻한 침대를 기대하시잖아요. 그래요. 집에 뭐 좀 그럴 수도 있어. 집이 좀 불편할 수도 있어. 네, 그래요. 사람이 어떤 문을 들어갈 때는 그 안에 있는 어떤 분위기를 내가 똑같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문이 있다는 것, 문이 있어서 문을 연다는 것은 이 안과 이 밖이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문이 닫혀 있을 때는 저쪽과 이쪽이 서로 구분되어 있는데 문이 열리는 순간 이제 저쪽과 이쪽이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마치 물이 한쪽에 물이 차 있는데 문을 열면 그 물이 흘러서 반대쪽까지 전부 다 물이 되듯이 문을 연다는 건 저쪽과 이쪽 문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이제 서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이 문을 두드리라예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여러분 무슨 문을 두드려야 될까요? 성경은 도대체 무슨 문을 두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슨 문을 두드려야 될까? 바로 하늘의 문이죠. 하늘의 문을 여러분들이 두드리시면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면 이제 그 하늘과 내가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14년에 여러분들이 하늘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하늘 문을 두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늘이 하늘에서 주시는 것,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여러분에게 큰 축복들이 있는데요. 하늘 문을 열리면 무엇이 그 문을 통해서 이 땅으로 내려올까요? 아, 물론 하늘 문을 열고 들어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스데반 집사처럼 마지막에 여러분 마지막에 올라가시고요. 지금은 내려오는 것만 받으십시오. 하늘 문을 열고 무엇이 내려올까요? 성경을 볼게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 문이 열리면 무엇이 내린다고요? 무엇이 내리세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간구할 때도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하늘의 문을 두드리고 하늘 문이 열리면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제가 수요일에 이제 기도 모임을 많이 해요. 우리 수요 예배 때 여러분 수요 예배 많이 참석하세요. 수요 예배를 드릴 때 보면은 이제 기도를 할 때가 있는데 한 20분, 30분 정도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제가 여러분들 제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유심히 들어본 사람 있을 거예요.
꼭 그런 사람이 있어. 자기 기도는 안 하고 남이 무슨 기도하나 이러고 계속 듣는 사람이 있는데, 아마 제가 기도하는 걸 들어보신 분은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항상 하늘 문을 열고 성령님이 이 수요 예배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들은 사람 없나 봐.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십시오,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하늘 문을 열어주세요. 성령이 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십시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앞에 앉아서 찬양하면서도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오늘 이 찬양하는 귀한 우리 젊은이 교회 이리 청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늘 문을 여십시오.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두드려야 돼요. 자꾸 두드리면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금요철야 때도 비슷합니다. 금요철야 때도 제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기도인도를 뭐 한 달에 한 번, 뭐 두 달에 한 번 정도 와서 기도인도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기도를 한참 하다 보면 이렇게 환상이 보여요. 어떤 환상이 보이냐면 여러분들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쏟아지는, 여기 앉아서 열심히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불기둥이 내려오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미안해, 뭐 미친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여러분들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면 하늘에 있는 것이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 가고 하늘에 있는 것이 나에 오고 그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간구하세요.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문이 열리면 여러분에게 분명히 귀한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두드리는 자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 만나를 주십니다. 왜 만나라고 하냐면 시편 78편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무엇을 주셨냐면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상징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축복이 하늘문을 열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늘문을 열고 복을 내려주시고 그 복이 쌓이고 쌓이는데 더 이상 쌓일 곳이 없을 만큼 많이 쌓아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문을 여십시오. 우리 꿈의 젊은이 교회 여러분들은 다 하늘문을 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문을 열고 기도하고 하늘문을 열어서 큰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문을 두드리는 여러분 되십시오. 하늘문을 두드리십시오. 하늘엔 큰 창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두드리면 그 창고가 열리고 거기에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간구하세요. 왜 간구하지 못해요? 간구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다 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한테 구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구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하늘의 창고에서 많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창고에 복을 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평소에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믿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늘 창고에 그것들이 쌓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하늘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말하면 그 보물들이 여러분에게 다시 쏟아져 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창고에 많이 쌓으세요. 많이 쌓으시고 또 많이 받으십시오. 못 쌓았다고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많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에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걸 많이 쌓아놓으세요. 지금 이때에 쌓아놓은 것이 여러분의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청년의 때에 열심히 찬양하지 못하는데 나이가 들면 열심히 찬양할 수 있을까요? 지금 찬양하면서 뛰지 못하는데 나이가 들어서 뛸 수 있을까요? 지금 아까 전에 우리 뭐 춤추자고 막 그랬는데 지금도 춤을 못 추는데 나이가 들면 춤출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이 여러분이 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 열심히 열심히 나아갈 때입니다. 지금이 여러분들이 하늘의 창고에 정말 많은 것들을 쌓아놓을 때입니다. 쌓으십시오. 그리고 하늘문을 열고 그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02년 월드컵 혹시 여기 경험하신 분 계세요? 없어? 2002년 월드컵, 그러니까 사람이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만 젊은 시절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그 기억이 여러분의 평생을 따라다니게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게 되어 있어요. 2002년 월드컵 때의 그 강한 각인이 이제 월드컵만 열리면 사람들은 그것을 기대해요. 뭔가 응원하고 지금도 응원한다고 그러면 빨간 거 예전에 2002년에 쓰던 수건 갖고 나와서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2002년 때 입은 그 티를 꺼내가지고 입는 사람이 있어요. 걸레로 쓰다가 응원하면 막 빨아갖고 입어. 왜? 그때를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때의 그 흥분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다 그래요. 처음에 그 강한 각인, 젊은 시절에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그 각인이 여러분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많은 어른들, 장로님들 여러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다 야 내가 너네 만한 때는 이렇게 이렇게 했어. 내가 너희들 만할 때는 이런 이런 일들을 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때에 했던 그 신앙생활, 여러분의 때에 했던 그 믿음, 여러분의 때에 했던 그 뜨거운 기도가 평생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지금 뜨거워지십시오. 지금 뜨거워지지 못하면 언제 도대체 뜨거워질 겁니까? 지금 뜨거워지십시오. 지금 기도하십시오. 지금 찬양하십시오. 도대체 언제 하려고 안 하고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곧 두드림으로 넘어갑니다. 88 봤지? 곧 넘어갑니다. 지금 여러분 열심히 열심히 하늘의 창고에 쌓아놓으십시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늘 창고가 열리고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쌓아놓은 여러분 되세요. 처음에 그 감동을 여러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 감동, 이 청년의 때 이 감동이 여러분의 평생을 좌우하니까 제발 지금, 내일이 아니라 오늘, 조금 있다가 아니라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한테 찬양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지금 이때가 지나가면 점점점 힘들어집니다. 이때가 지나가면 점점점 어려워집니다. 지금 이때에 하늘문을 여는 법을 배우십시오. 지금 이때에 기도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지금 이때에 하늘의 복을 누리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나중에 너무 늦습니다. 지금, 바로 지금 여러분 하늘문을 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안겔로스, 헬라어로는 안겔로스이고 영어로는 엔젤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구약에서는 말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구약에서는 메신저, 전달자라는 의미로 사용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보면 하늘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내려온다고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뭐가 내려온다고요? 제일 처음에 지금 세 가지 얘기했는데 처음에는 뭐? 성령이 내려오고 두 번째는 뭐가 내려온다고요? 만나, 축복이 내려온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엔젤, 천사, 말씀의 전달자가 내려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1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는 뭘 한다고요? 아까 메신저. 메신저가 뭐예요? 몰라? 메신저? 뭐 MS 메신저 이런 것도 있고. 그죠? 그러면 카카오톡 이런 게 다 메신저 아니에요? 막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나 여기서? 잡아가지 않겠죠, 뭐. 그런 게 그러니까 메신저라는 게 뭐냐면 나의 생각이나 나의 소식을 상대방한테 전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 인간에게 사람에게 전달할 때 하나님의 사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천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메신저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왔다 갔다 했다는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속해서 교통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셨다라는 거죠. 하늘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의 메신저 천사들을 내려보내서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거기에 귀 기울이십시오. 귀 기울이십시오. 하늘문을 열면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가 잘 나옵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 땅에 오신 건 우리 구원받을 우리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천사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고 야 천사들아 가서 이 말을 저에게 전해라. 목자들에게 나타난 것도 천사였죠.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해라. 천사들이 내려가서 전한 것이죠. 고넬료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루는 제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그죠? 하나님의 사자를 천사라고 번역했죠.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문을 열면 내려와서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문을 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십니다. 이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을 천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응답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 되십시오. 자, 세 가지가 하늘문이 열리면 내려온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성령, 만나,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하늘문이 열리면 내려온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늘문을 닫고 있어야 돼요? 열어야 돼요? 자꾸 어떻게든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어야죠. 하늘문을 열기 위해서 여러분들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외치십시오. 첫 단추는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고 두드려야 돼요. 두드리지도 않고 열리길 기대하면 안 되죠. 자동문이 아니에요. 자동문이 아니에요. 문 앞에 딱 가면 자동으로 열리지 않아요.
두드려야 돼요. 두드려야 열리는 거예요. 두드리지도 않고 기다리지 마세요. 어, 이 자동문이 아닌가 봐. 그리고 계속 기다려봐야 문이 안 열려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소위 말해서 믿음이 좋다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두드릴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두드리지 않아요. 두드리지 않고 그냥 기다려요. 그게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두드리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왜 기다립니까? 왜 여러분 젊은 이때에 왜 기다립니까? 여러분 새가 뭐죠? 입을 더 크게 벌리는 새가 더 엄마 앞에 짹짹짹짹 거리는 그 참새가 더 많은 모이를 먹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끊임없이 외치십시오. 열정적으로 외치십시오. 야곱이 우물을 파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우물을 안 파고 하늘만 보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비가 언제 오나, 목마른데 비는 언제 오나. 야곱은 하늘을 보지 않고 땅을 팠어요. 자기가 직접 두드린 거예요. 여기에 물이 있을 것이다, 파 들어간 거죠. 여러분 하늘 보고 기다리십니까? 언젠간 열리겠지 뭐. 누군가 나오면은 그때 열리면 그때 몰래 싹 들어가야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두드리고 여는 여러분 되십시오. 하늘 문을 여는 여러분 되십시오. 열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내 손으로, 내 입으로, 내 기도로, 내 찬양으로 하늘 문을 여십시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여기 뭐 한 30명 정도 나와가지고 열심히 찬양하시잖아요. 여기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하늘 문을 열어주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그냥 받아 드십니까? 여러분이 열어야 돼요. 여기서 여는 건 이 사람 거예요. 여기에서 찬양 열심히 해서 하늘 문을 여는 건 이 사람들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열어야죠. 내가 기도해서 열어야죠. 내가 찬양해야죠. 제가 왜 여기 제일 앞에서 맨 앞에서 맨날 열심히 목이 터져라 찬양하느냐. 내 하늘문을 열어야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죠. 여러분 그냥 방관하고 그냥 구경하고 저 친구가 열어주면 나도 그냥 좀 숟가락 하나 얹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여십시오. 여러분이 나아가서 여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적극적으로 움직일 때에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한테 어떻게 했죠? 몰라? 수로보니게가 뭔지도 모르겠어? 예수님이 나는 이방 여인하고는 상대 안 한다라고 시험했어요. 그랬더니 아유 걔도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먹습니다. 그냥 그런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한테 매달렸습니다. 적극적으로 매달린 거예요. 혈루병 앓는 여인이 걸어가는 예수님 걸어가시는데 뒤에서 예수님 옷자락을 꽉 잡았습니다. 어떻게 됐죠? 치유함을 얻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자기 가서 한 거예요. 여러분 움직이십시오. 간구하십시오. 하늘문을 여십시오. 하늘문을 여는 자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자가 항상 하나라도 더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예배에 남이 하는 것 그냥 이 전체가 다 가니까 나도 가지 이러지 말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배 드리십시오. 정말 찬양하십시오. 정말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간구하시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두드리십시오. 내 손으로 두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찬양으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헌신으로 하늘문을 두드리십시오.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늘문을 열어서 정말
하나님한테 응답받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받는 사람이 되길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2014년도에 우리 청년교회가 정말 그렇게 많은 복을 받는 우리 청년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젊은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한테 큰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하는 우리 젊은이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많은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늘문이 열리면 저희들에게 큰 축복이 오는데 저희들은 그저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그저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열정을 주시옵소서. 적극적인 믿음을 주시옵소서.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온몸으로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태합니다. 하나님, 이 나태함 버리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간절히 두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성령과 축복과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두드리는 우리 청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숲속과 같이 늘 캄캄한 밤길과 같이 내 맘에 거치지 않아 오던 그림자의 흔적 이제 사라져가네. 나의 모습과 이제는 눈을 떴다네.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것 흐린 마음에 눈을 뜨게 된 새로운 나 새로운 향기들 다가온다네. 내 희망을 가득히 안고서 소망이 되리라 깊은 위로가 되리라 내게 나갈 길이 아직 멀다네. 비록 험하고 힘들겠지만 그대 사랑을 안고서 가장 깊은 안녕하세요. 광고를 맡게 된 두드림 청년부 회장 염도영. 네, 시온 회장 권미라입니다. 네, 먼저 새가족
오늘 새해를 맞아서 새가족으로 오신 분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온 먼저. 심은경 자매님, 권오미 자매님, 안유라 자매님. 예, 혹시 먼저 일어나 주시겠어요? 혹시 실례가 안 되신다면. 어디 앉아 계시나요? 예, 그리고 드디어 두드림에도 새가족이 오셨습니다. 제가 광고 네 번째인데 드디어 새가족이 두드림에 오셨어요. 박민우 형제님. 예, 잠시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우리 일어나서 다 같이 축복합니다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저희 시온에 이제 두 청년이 한 명은 입대를 하고 한 명은 첫 휴가를 나왔어요. 네, 이수 청년 어디 계시나요? 네, 잠시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이수 청년 내일 입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 뒤에 계세요. 네, 뒤에. 그리고 최준혁 형제님 어디 계시나요? 잠시 일어나 주시겠어요? 어디 계세요? 아, 저희 네, 저 분은 오늘 첫 휴가를 나왔대요. 그래서 우리 두 청년에게 군대에서 건강하게 잘 있다 오라고 네, 격려의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 시간에 특별히 새해를 맞아서 우리 이 예배에 처음으로 함께하게 된 95년 파릇파릇한 시온 새내기가 있습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내가 95년생이다 아니면 빠른 96년생도 있으시죠? 예,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아, 여기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네, 95년생, 96년생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드림에도 새내기가 있습니다. 우리 88년생 동기들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박수 한번 보내세요, 두드림. 네. 네. 다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우리 이 시간에 새로 오신 분들 함께 사랑하는 자여 앞부분 같이 찬양하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이어서 광고를 계속 전해드리면은 두드림 오늘 88 동기 환영회가 예배 후에 1층 미션홀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88 동기들 이 소속된 셀 전원은 다 미션홀로 모여주시면 되고요. 이미 공지가 다 나갔으니까 알고 계실 거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모여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저희 매주 광고하는 EYTD 광고인데요. 이 TD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네. 이거 TD는 가보시면 아시는 행사인데요. 네, EYTD는 저희 청년들이 주로 이렇게 참석을 해서 하는 TD고요. 이곳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느낄 수 있고 또 내 영혼이 지쳐있다면 회복이 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니까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토요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장심리 수양관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안 갔다 오신 분들은 꼭 가셔서 네, 그렇게 체험하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청은 염도영 형제님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예, 이 TD가 저도 굉장히 가기 싫었는데 갔다 오면은 마음이 달라지실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 정말로 추천하고요. 혹시 이제 내가 좀 메말라 있다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그립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나가시면 EYTD 부스가 있어요. 그래서 오셔서 신청해 주시면은 같이 행복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 회비가 12만 원인데 조금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 회비는 조금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신청을 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주셨으면 그렇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4년 셀 배정이 되었는데요. 이제 로비에 저희가 명단을 붙여놨어요. 두드림 시온 모두 명단이 붙어 있는데. 혹시 이제 저희가 실수로 명단에 누락이 돼 있거나 하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여기
모바일 주부에 보시면 이제 연락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드림은 총무님께 그리고 시오는 회장님께 연락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배정을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특별 새벽 예배가 이제 1월 13일부터 18일까지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의 계속 있을 특세를 위해서 이제 특세 때 차량이 없어서 못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세를 사모하는데도 못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그분들을 위한 이제 차량 봉사자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차가 있다. 특히 이제 두드림에 차량이 많으시고 시온에는 차량이 없어서 못 오는 청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내가 차량이 있고 여유 공간이 조금 있다. 그러면 신청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그 근방에 있는 이제 못 가는 청년들을 저희가 배정을 해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태우고 같이 오셔서 예배하시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차량 봉사자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드림 총무 김진난 형제 그리고 시온 총무 김명철 형제에게 신청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참고해서 같이 새벽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9일 저녁 예배 때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셀리더 분들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네, 그리고 12일 오후 2시에 세례 그 교육이 있으니까 거기에 참석하시고 또 세례식 받으시면 되세요. 안녕하세요, 정영화 전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행복한 변화를 담당하고 있고요. 이 프로그램은 김학중 담임 목사님의 그 방송 사역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 오후 4시 30분에 CTS 기독교 방송에서 방송이 되고 있고요. 토크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한 변화는 지난 2009년부터 첫 방송을 시작해서 지금 한 4년여 동안 방송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다른 기독교 매체 프로그램들과 달리 저희 이제 젊은이 교회 청년분들께서 특별히 출연하셔서 삶의 간증을 나눠주시고 도전을 주는 것으로 저희가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이 이어져 오는 동안 나이와 성별을 뛰어넘어서 많은 분들이 자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셨는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가 공중파에서 나오는 TV 프로그램들을 보면 장수하는 프로그램들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삶에서 나오는 진솔함으로 사람들이 감동을 준다는 그 매력이 있죠. 그래서 이 행복한 변화도 여러분들이 살아내고 있는 그 삶의 이야기를 담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프로그램을 맡으면서 느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청년 여러분들의 귀한 섬김과 함께하는 동참, 그 헌신이 없으면 이 행복한 변화가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제 도전이 오셨다면 같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이 방송 사역에 이 기적에 기꺼이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각자 가지고 계시는 은사와 분량에 따라서 스텝으로 섬기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나는 좀 이야기가 되고 얼굴이 되고 좀 말발이 된다 그러시면 패널로 출연하셔서 이렇게 미모를 널리 알리실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네, 그래서 방청객으로도 저희가 모시고 있고요. 여러 분야에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돌아오는 1월 18일 토요일 녹화에 저희가 패널 섭외 중인데요. 저희 기존의 스태프들이 다가가면 도망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태프들이 많이 상처를 받고 있는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영혼을 살리는 행복한 변화의 방송 사역에 목 빼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행복한 변화 이제 저도 스태프로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전도사님 연락처가 굉장히 빨리 지나가서 못 보셨을 수도 있어요. 혹시 이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라도 연락을 주시면은 그렇게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광고입니다. 저희가 이제 새해를 맞이했잖아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저희가 새해 맞이 새해 말씀 카드를 뽑아요. 근데 혹시나 송구영신 예배 못 오셨거나 근데 말씀 카드를 못 뽑으신 분들은 나가실 때 이렇게 뽑을 수 있게 해놨으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해 말씀을 뽑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저희 광고 마치고 들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는 고3이 아닌 어제의 고3 들 오셔서 너무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진심이야. 여러분 TD에 많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겨울 수련회가 두드림 같은 경우 두드림이나 시온이나 겨울 수련회가 지금 계획이 없는데요. 이 TD가 겨울 수련회보다 훨씬 더
강도도 더 높고 더 재미있고 더 많이 먹고 더 잠도 많이 자고 굉장히 은혜로운 그런 행사입니다. 여러분들 TD에 많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셀리더님들께서 꽤 여러분들 TD가 무언지 좀 물어보시고 셀리더님들은 좀 적극적으로 TD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갔다 온 사람만 알 수 있으니까 안 갔다 온 친구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셀리더님들 아셨죠? 네. 다시 처음부터 광고할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변 녹화에 여러분 행변은 사실은 여러분이 TV에 출연하는 것보다 떡고물이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어떤 떡고물이 있냐면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리고 담임 목사님 기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이런 게 없어. 만나려고 해도 여러분 잘 못 만나요. 담임 목사님하고 뭐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식사하고 차도 마시고 그럴 수 있는 귀한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행변에 참여하셔서 그런 좋은 것들 많이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린 쉬지 않으리 함께 찬송하고 눈물을 기도를 써
많으신 주님, 하늘 문을 두드립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 수많은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단돈 10원도 낭비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일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헌금 드린 손길들 중에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혹여나 몸이 아프거나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만나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고통받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에 평화와 화평이 넘치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저들이 학업과 직업이 주의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로 드리는 그러한 학업과 직업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어려움들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입대하는 이수우 형제와 첫 휴가를 나온 최준혁 형제,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때문에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들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 정말로 힘겨울 텐데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무사히 그 부모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여기 고개 숙인 젊은이 교회와 그리고 함께한 이 오브 예배에 함께한 여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